오페라 비다의 어둠아이 공연팀입니다. 제가 맡은 하나의 역은 9살 남자아이 역할인데요. 엄마 아빠의 사교육에 이리저리 치이다가 엄마 아빠 괴물한테 잡혀가 버려 사라져 버려 이렇게 해서 진짜 엄마 아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를 찾아 저만의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그 와중에 검은 숲, 검은 강을 건너면서 지구 온난화를 9살 어린이 눈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엄마 아빠를 구해내고 교훈도 얻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족 환경 오페라 비다이 어둠아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기후 온난화와 가족의 소중함을 함께 담고 있는 창작 오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 구성이죠. 그런 걸 통해서 넓게 생각해서는 지구의 미래까지를 작은 무대에서 관객과 함께 오페라를 통해서 노래하고 싶어서 이런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기법을 좀 사용을 해서 그런 다양한 장면이 좀 부각될 수 있게끔 국악도 들어가고요. 조금 서정적인 노래도 있고 기괴한 분위기의 그런 음악도 있고 그래서 음악과 장면이 다 다채로운 그런 좀 풍성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동일 작곡가 선생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를 음악에 담으셨기 때문에 연습 동안에 성악가들이 노래 부르는 거나 악기하는 것들이 다 살아나면서도 서로 방해하지 않게 그렇게 연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족 환경 오페라 비다이 어둠아이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